개판 5분 전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개판 5분 전. 네. 개판 5분 전이라는 말의 유래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 재밌더라고요. 네, 아까 뭐 저희가 이제 뭐 이런 우리가 평상시에 아무 생각 없이 쓰는 말들의 유래를 모르고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그리고 그거의 원래 의미를 오해하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렇죠. 네, 개판 5분 전이 그 멍멍 개판, 개들이 막 많은 판이 뭔가 정신없고 번잡스러우니까 그걸 갖고 이제 우리가 개판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 개판이라는 거는 그 개판이라는 걸 명사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죠? 이 그렇죠. 상황을 개판이라고 표현하는 건 개들이 막 어지럽히는 막 그렇지. 그런 판 같은 걸 우리가 예상을 하고 쓰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쓸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개판이네. 근데 실제로 개판 5분 전이라는 말의 어원은 10개짜를 써서 판이 열리기 5분 그렇죠. 전이다라는 뜻으로. 그렇죠. 그래서 개판 5분 전이라는 말을 언제 이제 했느냐? 한국 전쟁 때 부산에 모인 피난민들한테 이제 배식을 위해서 밥솥 뚜껑을 열기 전에 5분 사람들 전에. 5분 전에 개판 5분 전 이렇게 외치면 사람들이 이제 몰려드는데 밥을 배식을 못 받을까 봐 그렇지. 막막 몰려드는 거죠. 몰려드는 그 형국이 뭔가 굉장히 어지럽고 부산스럽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피난촌의 그 상황을 일러서 개판 5분 전이다. 근데 이제 그 개라는 말에 어떤 그 접두어로서 붙었을 때그 찰진 어감 때문에 그렇죠. 이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 개가 다른 의미의 그렇죠. 개인 것 같은 이미지로 맞아요. 개판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개판 5분 전이라는 말은 사실 판 열리기 5분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무슨 어떤 중요한 행사나 그렇죠. 어떤 뭐 무슨 의식이 있을 때 5분 개판. 전에 그 이제 결혼식 사회 보러 가가지고 그렇지. 자 여러분 개판 5분 전입니다. 장례에 계신 하객 여러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되게 여러분 개판 5분 전입니다. 막 이런 그렇지. 차분한 말투로 하면 더 그렇죠. 임팩트가 있겠지. 느낌이 좀 다르죠. 자 오늘은 어떻게든 이렇게 인트로 개판 5분 전 같은 인트로를 마감하고 네. 야마하의 FSX3 모델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얼마 전에 했었죠? 야마하 FS3를 했었습니다. 자 저희가 레드라벨이죠, 레드라벨. 네, 네. 마호가니로 야마하에서 기타를 어떻게 잘 만드는지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 1966년도에 처음 나온 FG180을 필두로 한 레드라벨 시리즈가 새롭게 정리해서 부활한 게 이제 뭐 FS3, FG3, FS5, FG5 뭐 이런 대표적인 모델들이 있는데 자, 저희가 이거를 얼마 전에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여기에다가 이제 앰프를 추가함으로써 프리앰프를 추가함으로써 X라는 모델명으로 바뀐 그 기타들을 할 건데 사실 이게 그 스커드의 큰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게 똑같은 기타에다 그냥 픽업을 단 것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운드에 영향을 뭐 미칠 요소는 크게 많지 않고 만약 꽂았는데 앰프 소리가 너무 좋아. 통소리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보다 좋아야지만 사운드 점수가 올라갈 것이고 그랬을 때 이제 뭐 가성비 점수가 올라가거나 뭐 그런 편의성, 범용성에서 조금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그거를 저희가 앰프 하나 들어간 걸 갖고 이거를 한 지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스쿼드를 다시 드리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저는 이제 기존에 줬던 거에다가 이때도 만약에 앰프가 있었다면은 달라지는 포인트가 있었겠느냐 그냥 if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한번 체크만 해보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오늘은 앰프 사운드 위주로 여러분들 들려드릴 거예요. 한 네. 달 전에 다 들으셨던 사운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FG5는 안 했었어요. FG5는 2019년도에 하고 얼마 전에 스쿼드로는 안 했었는데 오늘은 FGX5로는 돌아왔습니다. 자, 이게 3과 5의 차이는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큰 차이는 메이드 인 재팬이냐, 메이드 인 차이나냐. 그렇죠. 요거 스펙이 가장 큰 A 차이고요. 시리즈도 A3는 이제 차이나, 네. A5는 이제 재팬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하케가 들어가느냐 마느냐 하드 케이스가 제공되느냐 마느냐 요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보니 브릿지에 에보니 핀이 사용이 되는 게 5입니다. 자, 요런 3과 5의 스펙 차이가 있고요. 오늘은 거기에다가 뭘 달았느냐 앤모스필 픽업 세트를 장착을 했습니다. 앤모스필을 달아서 여기에 언더세드 픽업에 컨택트 센서에 마이크까지 오늘은 이거 픽업 사운드를 좀 다양하게 뭐 네. 해보는데 시간을 할애하도록 할게요. 전장은 102cm, 무게는 2.07kg로 픽업 무게만큼 늘어났네요. 1.8이었는데 네, 두께는 네, 104, 9프렛 뒤뜰레는 78 이렇게 나옵니다.
네, 쉐이브 콘서트 쉐이브고요. 상판 시트카 스프루스, 축구판 솔리드 마호가니, 피니쉬는 세미글로스 바디 그리고 매트 넥입니다. 넥은 아프리카 마호가니 사용되어 있고요. 고도의 오픈 기어 튜너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너트 유레아 44mm 너트고요. 지판은 에보니의 지판 공률 반지름 400mm, 스케일 길이는 634mm입니다. 프리앰프 앤머스빌 언더세드 픽업 컨택트 센서 마이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에보니 브릿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레드라벨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소리가 일단 생소리가 되게 좋죠. 그때도 마오가니, 그랬던 네.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마호가니 맛집이에요. 네. 사운드 좋죠. 좋아요. 네. 이게 차이나인데도 불구하고 사운드가 되게 좋아요. 깔끔하고 그 뭐랄까 마호가니의 그런 진짜 맛집. 마호가니 맛집인 것 같은. 네. 레드라벨의 힘입니다.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좋죠. 차분하고 그러면서 너무 심플하지도 않고요. 맞아요. 다채로운 마호가니의 색채감이 느껴져요. 너무 나무 소리에만 집중하진 않았고요. 그죠? 어느 정도 현대적인 맞아요. 네, 그런 사운드가 딱 나오죠. 자, 우리는 오늘 이제 앰프에 앰프를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일단 앰프에서 이제 마이크 블렌드가 있는데 픽업으로 전부 다 놓고 그 다음에 베이스도 EQ도 만지지 않겠습니다. 중립으로 두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잘 들어왔네요. 앰프 좋은데? 어, 아주 잘 들어왔는데요. 전달력이 있는 그대로 들려주는 느낌이죠. 그죠? 네. 좋은데요? 기타와 상성이 진짜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막 그대로 뽑아줍니다. 자, 마이크 쪽으로 돌려놓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 마이크도 좋네. 이거 비교가 되실지 모르겠으니까 이거 좀 돌려주시겠어요? 제가 치는 동안에. 네. 네, 여기 이제 피해줘. 마이크 이렇게 되고요. 피에즈 쪽으로 가면 이 울림이 없죠. 그렇죠. 네. 네, 사운드 괜찮죠. 좋아요. 네. 네. 블렌드 해서 과하지도 않고요. 네, 네. 맞아요. 네. 마이크 쪽으로 돌리면은 되게 그렇죠. 하울링 엄청나고 막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되게 적당히 잘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블렌드 해서 네, 할게요. 아, 픽업 잘 빠졌네요. 오. 이렇게 빠지면 이렇게 잘 빠지면 앰프에서 내가 원하는 사운드 잡잖아요. 잘 잡혀요, 이거는. 맞아요. 조금 이제 조금 하사하게 한번 잡아 볼까요? 네, 네, 네. 줌 조금 빼고 하이 좀 올리고. 네, 하이 조금 올려 가지고 화사하게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잘 잡히죠? 오, 이거는 진짜 20만원 가격 해요. 너무 이상해요. 네, 네. 이거는 앰프에서 조금 잡았는데. 오, 그러니까요. 이 정도면은 아니, 이거는
달려 나왔어야 됐다. 애머스피디 괜찮은 당연히 뭐 좋은 픽업이기는 한데 이거 레드라벨하고 상성이 너무 좋아요. 좋네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딱 얘는 픽업이 기타에 날개 달아주는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 네, 맞아요. 너무 좋습니다. 잘 달렸어요. 자, 그럼 이거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요거는 소당이 내린다 소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내린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거 확실히 점수에 저는 좀 차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스쿼드에게 드려야 될것 같아요. 뭐한줄 평이야 어차피 뭐 그냥 맞아요. 예전에 뭐한달 전에 했던 거기 때문에 딱히 수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때 저희가 어떻게 드렸냐면은 28171516 76 29171616 78 해서 77이 나왔고요. 명호 씨는 Yes, My Lord. 저는 귀족적 빈티지 이런. 그렇지. 사운드가 이렇게 고급지다니까. 맞아요. 요 빈티지한데 느낌이었어요. 진짜 맞아요. 고급스러운 빈티지함이죠.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음식 사운드 29,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6 해서 총점은 78점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6 해서 총점 79점, 평균은 78.5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높은 많이 점수 올랐어요. 아니에요? 총점이 3점이 올라서 77에서 78.5가 됐고, 오른 거를 떠나서 명호 씨 말씀처럼 78.5라는 점수 자체가 굉장히 좋은 기타로 맞아요. 검증이 되는 수준의 스쿼드 점수가 나왔고요. 지금 보면 저희가 둘다 사운드가 1점씩 올랐어요. 맞아요. 이 사운드가 올랐다라는 게이뭐 통소리는 그대로인데 앰프를 꽂았을 때 앰프 맞아요. 사운드가 예상보다 좋기 때문에 이 맞아요. 맞아요. 기타의 소리가 더 좋다라는 느낌으로 맞아요. 받아들여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가성비가 올라갈 수는 없었던 게 어쨌든 20만 원이라는 가격이 붙었고, 네. 그래서 만약에 그거보다 가격이 좀 픽업을 붙이면서 한 10만 원 올랐다. 그럼 가성비도 올라갔겠지. 그렇지. 맞아요. 더 올라갔겠지. 근데 가성비는 원래도 높았기 때문에 유지를 했고요. 편의성 같은 경우에는 명호 씨는 올라갔는데 저는 원래도 편의성이 좋아요. 16이어서 그렇죠. 네, 17을 줄 거는 아니고, 그렇지. 네. 그렇지. 그래서 편의성 이제 17좀 많잖아. 그렇지. 이거 뭐 마호가니에 뭐 픽업 달렸다고 17 주면 다른 것도 뭐17줄거뭐 너무 많아갖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결국엔 평균 점수 1.5가 올랐습니다. 아마 다른 것들도 다 오를 것 같아요. 100만 원 오늘은 초반대 괜찮은데요? 그냥 앰모스피를 감상하는 그냥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 될것 네.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FGX3가 또 앰모스피 픽업과 함께 돌아옵니다. FS3가 77을 받았는데 FG3는 77.5를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가 더 높았어요. 뭐가 높았냐? 제가 편의성을 17을 줬어요. 오. 왜냐면 너무 범용성이 뛰어나게 느껴졌거든, 얘가. 얘는 픽업도 없는데 편의성 17을 받았단 말이야.
놀라운 네, 점수였죠. 76, 79가 나왔어요. 자, 77.5 다음 시간에 FG3는 얼만큼 점수가 올라갈지 기대하면서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